자, 포커스 16. There is, there are. 문제 풀이할 차례입니다. A.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지우. There is a coin in the box. 계속해서 민준.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계속해서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계속해서 4번. 계속해서 성모 한 번 더 해보자. There isn't a dog on the sofa. There isn't a dog on the sofa. 계속해서 지우.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그래서 민준 채점. 아 맞았다. 1번 문장 해석. There is a coin in the box. 해석. K. 그래 대신해주나? 대신맨? K. 그래서 coins가 안되는 이유는 there is고 a coin 안만 길어봤자 it과 어울리는 거 써야 되겠죠. K. 계속해서 2번 지우 해석.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Bench 위에 있니? 뭐가? 공원이? 벤치 위에 공원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벤치가 있니? Is there a bench? 벤치가 있냐? 공원에? 라고 물어봤는데 성모 있다면? Yes, there is. Yes,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 Yes, there is a bench in the park. 그렇죠. 없다면? No, there isn't. No, there isn't a bench in the park. 라고 대답할 거고. 그래서 성모 3번.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뜻은?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바다. 오케이.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Many fish에 왜 밑줄 쳤는지 좀 이따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민준. There isn't a dog on the sofa의 뜻은? 소파 위에 개가 없다. 개가 없습니다. On the sofa 위에. 오케이 okay, 계속해서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지우 저거 좀 치워줘. 뭐예요? 젓가락이? 아 여기 공원이 자리고 어 뭐라고? 젓가락이 탁자 그렇죠. 탁자 위에 젓가락들이 있니?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chopsticks 뜻이 뭐다? 젓가락들. 그렇죠. 젓가락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Are there? 라고 존재를 물어봐야 되겠죠. 혜리는? 못 봤어? 몰라? 학원에 있어 아직. 거기에 붙잡혔어. 그 학원 참 무서운 학원. 오케이 자기밖에 모르네. 예 얼른 갔다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존재에 대한 얘기. 그나저나 many fish는 오케이 왜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까 선모?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다? fishes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fish는 셀 수 있다 없다? 뭐라고?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와 같으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있을 때 뭐라 그러고? a fish 라고 할 거고 두 마리 이상일 때 뭐라고 한다? two fish, three fish 하고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절대로는 아니야 사실은 나중에 fishes도 만나게 될 거예요. 물고기란 뜻이 아니고 물고기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fishes로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 아니고 물고기 자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fish랑 똑같이 fish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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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틀렸는 모양 바르게 고쳐서 읽고 오케이 1번 성모 당연히 맞게 읽어야지 틀리게 왜 읽습니까.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오케이 계속해 지우. Biscuit이야? 비스켓. 오케이, 비스켓 여기 있다. 비스켓.
오케이.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이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이다. 맞아요, 스펠링? 오케이. 여기에서 4번 지우. 4번.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오케이. 그래서 성모 채점 다 맞았다. 그래, 성모 1번.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해석. 한국에는 4계절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좀 이따가 4란 대답이 듣고 싶네요. 뭐라고 묻고 답할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으니까 응용할 수 있을 거고요. Okay.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의 뜻은 간단하죠. Are there sandwiches?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죠. Okay. 그래서 어떻니? 샌드위치들이 있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들이 있냐? 그 다음에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약간의 돈이 뭐라고요? some money,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했고요. watch가 지금 지켜보다야 손목시계야. 시계란 뜻으로 쓰였죠.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some 뒤에 복수명사 there are some watches. 그래서 시계 몇 개가 있다. 어디에? 내 가방 안에.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민준 뭔 뜻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There isn't only water. Only water가 무슨 뜻이야? 오직 물만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there isn't의 뜻이 뭔 뜻이고? 없다. 그러면 there isn't only water 이렇게 붙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끊어읽기 하면 한 덩어리니까. There isn't only water의 뜻은? 물만 있는 건 아니다죠. 물만 없다가 아니고요.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만 있는 건 아니다. 딴 것도 있다. 어디에? In the glass가 유리입니까? 잔 속에. 잔 속에 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 딴 것도 들어있다지 물만 없다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물뿐만 아니라 딴 것도 같이 있다란 뜻입니다. 물만 있는 건 아니다. There is only water. 물만 있는 건 아니다. There is only water in the glass. 뭐 여기서 다른 말 붙일 수 있겠죠. There is also some sugar. 뭐도 들어있다? 오케이. 설탕도 좀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만 있는 건 아니다를 There is only wat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예? 꺼져버렸어. 꺼져 이 자식아 막 이러더라.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꼬발하는데 배터리가 왜 났을까?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각한 학생들, 늦게 들어온 학생들 플랫 뭐야 유튜브 보고 나한테 꼭 보내줘. 지금 안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 지각하면서 여기까지 필기하고 채점한 것들 보내주시고요.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어디에? 이 호텔에 누가 다? 음식점이 없다. 음식점이 없다. 붙어있을 건 누가 다죠. 오케이. 그래서 식당이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n't a restaurant. 어디에? In this hotel 하면 되겠죠. There isn't a restaurant in this hotel.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칼질 어디에? 이 근처에 누가 다? 은행이 있나요? 묻고 있죠. 그럼 붙어있을 거 누가 다죠? 은행이 있다는 뭐예요? 은행이 있다. There is a bank.
There is a bank죠. 은행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a bank? 하면 되겠죠. 은행이 있니? Is there a bank? 이 근처에 Around here의 뜻이 뭐다? 이 근처에 됐습니까? Around here 같은 말 교과서에 나올 테니까 알아두세요. Near here가 있죠. Near here, around here 이 근처에 라는 뜻입니다. Is there a bank near here? Around her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은행이 있다면 두헌 뭐라 그래? 은행이 있으면 뭐라든 대답해? Yes, it is. Yes, it is라고 그러고 없으면 No, it isn't. 이렇게 하면 딱 틀리죠. 오케이. 어? 복습 안 하지 너? 어? 오케이. 은행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Yes, there is. 꼭 생략된 말? 그렇죠. There is a bank. Around here 이럴 거고 은행이 없으면 No, there isn't 까지만 해도 되고 생략된 말 A bank There is a bank There isn't a bank There 가지고 뭐가 있고 없고 있냐고 묻고 답하고 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도 했어 안 했어? 어?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들으니까 모르지?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어디? 벽에 누가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붙여놓죠. 그럼 많은 그림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ictures. 내가 말하는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There are many pictures.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wall. There are many pictures on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많은 그림들이 있니 벽 위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Pictures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Is there 또는 there is 또는 there are를 is there are there 하면 있냐고 묻는 말이 될 거고 is there만 듣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그렇죠. 뭔가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를 물어보고 있고 있냐고 묻고 있고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 뭔가 현재 시제 뭔가 한계가 있냐고 묻는 게 is there죠.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is there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뭔가 한계가 현재 있냐고 묻는 거겠죠.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are there 그러면 뭔가 여러 개가 현재 있냐고 묻는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있으면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길 물어볼 테니까. 그다음 어디에 놀이공원에 누가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뭐야? There are many people인데 물어야 되니까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하면 되겠죠.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Are there 하자마자 알 수 있다 했죠. 뭐뭐들이 있냐? Are there 해놓고 many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래서 are가 와줘야 되겠다. Is there 하면 안 되겠다. Are t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한다고? Yes, there are. Yes, there are many people. 없다면 there aren't 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당부한 적 있죠. 제발 there하고 they하고 구분 좀 하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슬슬 또 헷갈리는 애들 있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there고 이것도 there인데 이건 그들의란 소유격이고 이거는 거기에 또는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there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물어보기로 한 거 있었죠? 네. 좀 이따 하지 뭐 칼질 또 하랍니다. 어디에? 누가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한 마리의 고양이나 안만 길어봤자 저 상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re is a cat 어디에? In the box 하면 되겠죠. There is a cat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어디에 책상 아래에 누가다? 책들이 있나요?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니
Are there book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Under the chair 하면 되겠죠. Down이 아니고요. Under the chair.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하고 반드시 뭐? 물음표 안 하면 틀린다 했어요.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뭐 이렇게 써도 글, 다 알아보죠 스펠링은? C-H-A-I-R입니다. Chair. Are there books on, under the chair? Okay. 너 되게 빨리 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한번 볼까? 오. 오늘은 뭐 배웠어? 오늘은 뭐 배웠어? 와, 이거 무슨 이리 와봐. 응.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너 그냥 막 쓰고 싶은 거 막 쓰는구나. 너 쓰고 싶은 거 막 쓰는구나. 또 대답해봐. 쓰고 싶은 거 막 쓰는구나. 야, 손 들고 저기 서 있어. 너 쓰고 싶은, 야, 양손 다 올려. 너 쓰고 싶은 거 막 쓰는구나. 또 대답해봐. 야, 너 쓰고 싶은 거 막 쓰는구나. 좋아 그래. 어? 까불까불한 거 좋다고. 어? 뭔데? 어? 너 때문에 지금 수업 방해받고 있어. 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학생들. 어? 장난치냐? 여기로 봐. 뭔데 이거? 오늘 배웠잖아. 뭔데 이거? 이거 봐. 뭐? 너 오늘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읽는 거지? 똑바로 다시 해. 아, 이거 아프니까 진짜. 놀러 왔어? 코닥질 하러 왔어? 어? 명필 신축 내러 왔어? 어? 명필 신고 아깝다 임마. 어? 똑바로 해. 장난도 한두 번이지. 내가 오냐 오냐 해주니까 말이야. 어? 놀러 왔어? 이따위로 할 거야. 어? 똑바로 해. 다시 해와. 오케이, 아까 개수 묻는 거 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 끊어 읽기 순서대로 하면 몇 개의 계절들이 그 다음에 뭐? 있니? 그 다음에 어디에? 한국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How many seasons? Season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in이는 is there야, are there야? 당연히 are there가 와야 되겠죠. In Korea.
How many seasons are there? 몇 개의 계절이 있습니까? 자, 이거는 뭐 한 시간은 몇 분이냐, 뭐 1년은 뭐 몇 개월이냐 이런 거 할 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How many seasons are there? 몇 개의 계절이 있니? 자, 그래서 존재 여부를 표현하는 것은 1학년 1학기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There is냐, there are냐, 물을 때도 is there냐, are there냐 라는 거. 거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Yes, there is. 한 개가 있으면 Yes, there is. 여러 개가 있으면 Yes, there are. 뭐, No, there isn't. No, there aren't. 오케이. 그리고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할 때는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항상 there is랑 같이 사용되고 있죠. 뭐 있다고 할 때 there is, 없을 때는 there isn't, 있냐고 물어볼 때는 is there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북은 뭐 빼고 there에 대한 얘기 빼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워크북 펼쳐주시고요. 예, 워크북이 15까지 되어 있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웠던 것들을 곱씹어 보는 과정 늘 중요합니다. 8번 정도 반복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했고 규칙 변화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단어가 이런 게 나는 떠오릅니다. 얘가 뭐 되는 거? 그렇죠. 북이 북스 되는 거죠. 근데 규칙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뭐 이래서 써. 됐습니까? 뭐 이거 북이 뭐 되는 거였다? 북이 북스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 하나 쓸까? 스즈시치 중에 누구 하나 불러낼까? 어? 박스 할까? 박스는 뭐 된다? 박스 해놓고 정리하면 무슨 소리로 끝나면 스즈시치 글자로 하면 S나 뭐 SH 할까요? SH나 CH 뭐 Z, Z 이런 단어로 끝나거나 또는 O로 끝나는 경우는 여기서 안 다뤘어. 이 책에서는 O로 끝나는 경우까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얘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글자로 끝나면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어 참 하나 글 빠졌네. 여기 예로 나온 거 X 박스 같은 스 소리로 끝나죠. 이런 경우에 ES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하고 4번은 다 이거 써놓을까 미리? 오케이. 대표 누구 할까 얘는? 토이 할까? 토이의 복수형은 뭐다? 토이즈다. 그래서 이건 뭐 플러스 Y? 모음 플러스 Y. 모음은 A, E, I, O, U였죠. 이런 경우에 복수형은 그냥 S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누구 불러올까? City 괜찮네. 오, baby를 근데 먼저 써버렸어. City도 괜찮고, baby도 괜찮고. 그래서 얘가 복수형 되면 뭐 된다? Babies. A, E, I, O, U가 아닌 자음 플러스 Y니까 IES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규칙은 뭐 할까? 뭐 이거 할까요? Leaf 할까요? 오케이. Leaf. 나뭇잎이란 뜻이고, 셀 수 있는데 나뭇잎들은 뭐가 된다? Leaves가 된다. 됐습니까? 프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vz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뭐 6번하고 6번 7번? 뭐 따로 나눌 필요 있나? 뭐 따로 나눠도 되고 5로 끝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tomato의 복수형은 tomatoes인데 근데 video의 복수형은 videos다. 됐습니까? 단수일 때 TO로 끝났는데 이거 자음 플러스 O니까 ES하고 모음 플러스 O기 때문에 그냥 S한다. 책에 나오지 않는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나라로 잠깐 들르죠. 어느 나라에 잠깐 들릅니까? 응? 어느 나라에 잠깐 들릅니까? 독일에 들러서 그쵸? 오케이. 뭐의 규칙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토메이토가 토메이토스 되고 포테이토가 포테이토스 되는 규칙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애들이 셋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 포토면 자 얘랑 똑같이 모음 자음 Y죠. 근데 그냥 S다. 또 피아노 오토 그렇죠.
피아노도 피아노스 되고 자동차라 뜻의 오토도 오토스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수형 규칙 변화 다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했으다. Girl, girls, lion, lions.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거 해놨는데 전 따로 했고요. 이러면 스 소리 될 거고, 이것도 크스 소리 될 거고, 박스. 그 다음에 she, 취네요. 스즈 시치. 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토메이토는 토메이토즈로 ES 해야 되겠고요. 박스 박스즈 예외. 피아노스 포토즈 그리고 오토즈가 빠져 있네요. 시티 시티스 베이비 베이비즈. 하지만 몸 와이면 보이 보이즈 데이 데이즈. 그다음에 푸로 끝나면 부즈 한다. 그래서 나뭇잎 리프고 나뭇잎들 leaves. 그 다음에 knife 칼인데 knives 칼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될 거야. 아니지, 사실 이미 만났지. 이거 뭐야? leave. 아, 살다? 살다. leave. leave 이거 무슨 뜻이지? 그렇지, 떠나다 또는 두고 가다 라는 동사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는 나뭇잎들이 아니고요. 그가 뭐 한다? 그가 떠난다 라는 뜻이겠지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이 leaves가 떠나다라는 leave 속에 does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나뭇잎이란 뜻의 leaf의 복수형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떠나다 라는 동사 속에 뭐 들어간 거다? does 들어간 거다 이거는. leaf의 복수형이 아니고 he leaves his room without turning off the light. 그는 불 끄지 않고 방을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the leaves도 leaf의 복수형일 수도 있고 떠나다라는 동사의 더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3인칭 단수형으로 does가 들어간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미리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이번엔 불규칙입니다. 불규칙이란 건 뭐나 뭐를 쓰지 않는 거, S나 ES를 쓰지 않는 애들이죠. 그리고 뭐 발도 떠오를 거고 뭐 어린이, 사람, 사람이 사람들 될 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셀 수 있는데 안 붙이는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걔가 누구였더라?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아까 전에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할 때 이미 한번 나왔죠. 얘들은 셀 수 있으나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fish를 상황에 따라서 fishes로 쓰지 않는 거하고 water를 waters로 쓰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란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 말은 a fish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고 a water는 안 된다란 얘기인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남자 한 명은 뭐라고 하는데? man인데 남자들은 man이라고 한단 말이죠. man. 오케이. 그래서 여자 한 명 뭐였어? 여자 한 명 woman이었는데 여자들은 뭐였어? 그렇지. 아이고 발음도 잘 기억하네. women. woman, women. 됐습니까? man도 불규칙 복수형, woman도 불규칙 복수형. 그 다음에 발 하나는 a foot이라고 하는데 둘 이상 되면 뭘 한다? fish한다. foot, feet. 다음 어린이 한 명은 a child인데 두 명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 children이라고 한다. 얘는 he나 she지만 얘는 they가 된다. 그 다음에 goose는 거위인데 거위들은 geese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 보이네요. sheep.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a sheep인데 많은 양들 할 때 many sheep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fish도 fish고 빠진 녀석 써주면 되겠네요. deer의 복수형 뭐다? deer다. 셀 수 있는데 s를 쓰지 않는다. deers 이런 표현 하지 않는다. 오케이. 사냥꾼이 잠잘라 그러면 양 뭐 사슴 세린다 그랬죠. a deer, two deers, three deers 이러다가 잠 깨기 때문에 a deer, two deer, three deer 하면서 잠든다. 뭐
어부 얘기했고 그다음 양치기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 빠져 있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은 뭐라고 하는데 person인데 사람들은 뭐가 된다? people이 된다. 됐습니까? 김지화, 최소한 공부를 할 때는 정성 들여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공부 끝나고 났을 때 신나게 놀아. 어? 공부할 때도 대충, 안 할 때도 대충. 언제 하는데 그러면? 어? 할 때 하고 놀 때 놀란 말이야. 뭘? 내가 틀린 말 했어? 어? 몇 학년이야? 뭐? 3학년이면 어? 몇 년 있으면 졸업해? 잘 안 해? 어? 이젠 할 때 해라. 내가 너 처음부터 안 해왔다고 혼냈어? 너 빠진 거 있으니까 다음부터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 그러고 나서 어 좀 부족하니까 다음번에 스피킹도 좀 해라 라고 얘기했어. 알겠다 그랬잖아, 그치? 어? 근데 너 패드를 그냥 뭐 전부 다 이상한 것이 뭐 이게 도 뭐야? 이걸 다 적어놨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어? 네가 분명히 옆에 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냐? 어? 이거 트리고 이렇게 쓰면 돼? 여기 T 써야 되는데 무슨 U는 뭔 U야? 어? 잘했어? 네 책 그대로 찍어갖고 엄마한테 보내드릴까? 지원이가 요렇게 교재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릴까? 엄마한테 이를까? 치사하게? 어? 치사하게 엄마한테 일러야지 똑바로 하는 거야? 어? 네가 알아서 잘할 똑바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증명해. 알았어? 너 학습 습관 그렇게 들어가고 안 된다. 자,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에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RC요. 제임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아, 그렇죠? 구미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뉴욕 이런 거. 됐습니까?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서 한 개밖에 없어서 세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고유명사. 고유명사의 특징은 어를 쓸 수도 없고 목소형도 존재하지 않으며 문장에 어디에 쓰더라도 항상 첫 글자는 캐피탈로 쓴다. 됐습니까? 대문자로 쓴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 할까? 교육지에 있는 거. 대, 한번 예를 들어봐. 그래서 love 괜찮네. 라이크도 아니었나? 라이크도 할까? 라이크는 아닌가? 라이크도 하지 뭐. 러브 하면 라이크도 해야지 뭐. 그렇죠. 라이크도 하면 되죠? 될 리가 있냐 지금? 어? 여기 러브는 무슨 뜻으로서의 러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이란 뜻으로서의 러브지 사랑하다로서의 러브가 아니죠. 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해 그러면. 피스. 됐습니까? 피스 평화. 어? 어 프리덤이고요 그건. 프리는 형 어떤 시고요 형용사고요. 오케이 사랑. 평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뭐라서 우리 동원이가 좋아하는 말? 아이디어라서 추상명사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것들. 사랑, 평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는 뭐 할까? 머니 할까? 머니도 괜찮고. 머니는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임 무슨 뜻으로서의 타임? 시간이란 뜻의 타임도 뭐 여기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뭐 워터 이런 거 하면 되겠네. Water, milk 이런 것들. 타임도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밀크 하지 뭐. 그래서 얘들은 무슨 명사? 물질명사. Material noun. 물질명사다. 그러면서 얘들은 뭐 좀 더 했지 않나? 얘들 하다가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물 두 잔.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얘기했죠. 물질명사는 그 물질 자체를 셀 수 없지만 그 녀석을 세는 단위명사는 셀 수가 있다. 놀러 온 거 아니야. 할 때는 해. 선생님 그것만 지키면 돼. 어?
네가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림 그리기 하러 온 거 아니야. 넌 영어를 배우러 왔어. 영어를 좀 배우다가, 어?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다 가지 말고. 알겠어? 수고했어요. 오늘은 몇 호 복습해야 돼? 오케이. 그럼 11호는 짝순이, 홀순이. 홀수면 어떻게 하면 돼? 11호 그대로 하면 되지. 네,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고유한 이름이나에다가 무슨 명사다? 고유명사. 네.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물질명사 얘기하는 거죠. water 이런 거. 됐습니까? 하나 빠뜨렸네요. 마음속에만 있는 추상명사 예, 설명에 빠져있습니다. 추상명사도 마찬가지. 사랑, 평화, 슬픔. 영어로 sadness죠. sad는 어떤 시인데 sadness는 무엇? 슬픔. 됐습니까? 앞에는 어원을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 뭐? 단수형으로 써야죠. 뭐 복수형이 없는데. 선생님 제임스 이거 복수형 아닙니까? 제임들이냐 그러면? 이름인데 끝에 S로 끝나는 거지 복수가 아닙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어 S부터 다 day 아니고요. he라고요. 됐습니까? 물질 명사 juice, sugar. 오케이. 어, 우리 설탕 한 스푼 기억나야죠?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ve, peace 했고요. 그 다음에 고유 명사 James, 서울 등이 연습한다. 자, 그 중에서도 물질 명사는 그 자체에는 셀 수 없지만 무슨 명사의 단수 또는 복수형? 단위 명사라 했어. 단위 명사의 단수 또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 차가운 거는 글래스에다가 먹나 컵에다가 먹나? 차가운 거 얘기했어. 네, 그렇죠. 뜨거운 건 컵. 그래서 커피 한 잔인 커피 김 막 난다. 커피 한 잔은 a cup of coffee. 근데 아예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커피요. 됐습니까? 일반적인 커피. 근데 커피 두 잔은 two cups of coffee. coffee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오네요. 그래서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차는 a cup of coffee 또는 a cup of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주스 한 잔. A glass of juice. 우유 한 잔. Mi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피스를 쓰기 피자 아까 전에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 a piece of cheese도 하지만 근데 칼로 이렇게 자른 한 조각은 a slice of pizza, bread, cheese라고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담아서 마시는 거. 그래서 맥주 한 병, beer, 와인 한 병, a bottle of beer. 아 미안 와인. 네. 와인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럼 와인 한 잔은? A glass of wine 이라고 할 때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뭐 와인을 병나발 물면서 마시면 a bottle of wine이고요 한 잔 따라서 마시면 a glass of wine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왔다 그쵸? 그래서 설탕 한 스푼은 a of sugar 또는 a spoonful of salt. 오케이. 그래서 스푼풀이 무슨 뜻이다? 한 스푼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스푼이면 two spoonfuls of sugar 이렇게 하겠죠. spoonful. 오케이. 그래서 뭐 슬라이스의 복수형 two slices of pizza, three cups of coffee.
그래서 이렇게 cup is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cup은 셀 수 있고 3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지만 cup는 셀 수가 없는데 복수형 쓰지 마시라.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이건 day죠. 얘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on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숫자 몇 개 쓸까? 숫자요? 일단 3개 써볼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나 on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더라? 하나의? 그렇죠. 뭐 대신 쓴 녀석이다?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하나. 나는 one 대신 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Yes. Yes, yes. I have a sister. 그러겠죠. 됐습니까? Ye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Yes. I have one brother. 또는 a brother. A sister 맞죠? 그렇죠? One sister 대신 A sister, one sister 대신 이거 sister 맞네 여기. 그렇죠? A broth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하필 one일 때 one 대신 a를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와우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 셀 수 있고 한 개 됐습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샀는데 I bought a book yesterday. 나에게 친구 한 명 있는데 I have a friend. 그 친구는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데 플러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첫 등장한 거다. 어떤 글이나 대화 속에서 처음 꺼낸 얘기를 어떤 등장하는 명사인데 그 녀석이 하필이면 한 개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매주 그렇죠. every 와 그렇죠. every 또는 per 대신 쓰인 어가 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는 every week인데 every week 대신에 a week 할 수 있다. per week 할 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 어가 있었습니다. a book, books, money, a book 또 어머니. 어머니는 없죠.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왜 안 되는데? 아이디어라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엔 셀 수 있고 단수형만 올 수 있다. 어북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어나 언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뭐 대신 쓰인 경우 원. 그 다음에 불특정 하나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한 개다. 그 다음에 every 대신 쓰인 per 대신 쓰인 이 세 가지 어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an apple 했는데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첫 번째 이유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How 오 좋았어 그렇지. Many appl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 몇 개의 사과를 너는 먹니 아침 식사로서 물었는데 개수를 물어봤는데 하필이면 몇 개야? 한 개라서 그래서 얘는 뭐다? I eat one apple for breakfast.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죠. one 대신 사용된 경우. 됐습니까? 네. 자, how many apple인지 apples인지 궁금하시면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밖에 안 되죠. 그러면 many how many apple이겠냐? apples겠냐? apples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다? he가 뭐한다? 비지츠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렇죠. 누구를? 그의 삼촌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a month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many times a month의 뜻은 한 달에 매달마다 몇 번씩 이란 질문이죠. How many times a month? 그래서 이 대답 once a mon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month does he visit his uncle 이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once a month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얘는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 몇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니까 once every month 또는 once per month 한 달마다 한 번씩. How many times a month does he visit his uncle? He visits his uncle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그러면 양치질 몇 번씩 해요? 세 번. 뭐마다? 하루마다 한 번씩, 하루마다 세 번씩이죠? 네. 그럼 하루에 세 번씩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아니, 하루에 세 번씩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루에 세 번씩. Three times a day. 그렇지. 하루에 세 번은 뭐라고요?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하루에 세 번씩이 뭐라고요? Three times a day. 그렇죠. 졸면서도.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더는 일단 숫자 한 세 개 정도 쓸까? 그렇죠? 더 있을 수도 있나? 모르겠다. 뭐 하다가 보면 생각나겠지 뭐.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에이, 왜 순서 이거 2번 하자. 그렇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더는 몇 문장이 나와야 돼? 설명하려고 그러면 두 문장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읽었었다. I read a book. 근데 책에 이 책에 대해서 독일어 책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the book is 뭐 exciting 아까 이번에 interesting 많이 했으니까 the book is interesting. 요런 더가 있어. 아까 그거 I read a book. 나 책 한 권 읽었어. The book is exciting.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뭐였더라? 지금 진도 나가고 있던 단원의 제목이 뭐였어요? 대명사 아니었나요? 진도 나가고 있던 거? 요거 이시야 원이야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그렇죠? 더 북 대신에 it is exciting이야, one is exciting이야? it is exciting이죠. 더가 붙어있는 단수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어가 붙어있는 단수명사는 one이라고. 좀 이따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한테 어떨 때 it을 쓰고 어떨 때 원을 쓰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성모가 얘기했던 노할 날. 오케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암묵적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합의를 본 어떤 물체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뭐 문 열으라니 닫으라니 창문 열으라니 닫으라니 이런 얘기 하죠. Please close the window 하면 당연히 이 창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명사가 태어날 때부터 뭘 좋아해? 어떤 명사가 태어날 때부터 뭘 좋아해? 더를 좋아하는 거죠. 뭐래. 그래서 뭐가 있었어? 오케이. 하늘을 한번 볼까? 아, the sky,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east, the east, the east, the west, the north, the south. 동서남북. 네. 됐습니까? 얘들 다 더 좋아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냥 안 쓰고 in a sky야, in the sky야?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그래서 더 뭐 moon 하지 뭐. 됐습니까? The moon, the sky, the sea, the sun, the east, 동쪽, the west, 서쪽, the north, 북쪽, the south, 남쪽 이런 애들 더 좋아한다 했죠.
어떤 명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좀 특별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달 하나밖에 없고 하늘 하나밖에 없고 태양도 하나밖에 없어. 더 좋아할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해야 되겠네. 어떤 시가 꾸며줄 때죠. 그렇죠? 그래서 개는 뭐 사람에게 충직하다. 뭐 dogs are loyal to people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무 밑에 있는 그 개는 아주 성질이 사나워. 그럴 때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요.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이 세상 모든 개가 다 흰색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가 희다고 그랬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모든 개를 대표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에 한정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뭔가가 됐습니다. 이럴 때 더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도 해야 되겠네.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축구하다.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네. 자, 이걸 절대로 악기 앞에 더를 쓴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네.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표현일 때 악기 연주하는 능력은 뭔가 뭐 그냥 뭐 평범한 능력이야. 학원 다니고 돈 들여서 배워야 될 특별한 능력이야. 특별하죠. 네. 그래서 더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하지만 공만 던져주면 축구야 할 수는 있죠. 네. 좀 이따가 관사를 안 쓰는 경우 할 때 그때 나올 겁니다. 그때 플레이 사커는 이렇게 다섯 개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한 것이나 명확한 것을 나타낼 때 쓰면 이 말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시 얘기하면 특정한 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무 밑에 있는 그게 그 다음에 또는 너할 날이면 명확한 거겠죠.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명확한 거, 너할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할 날, 아까 그거, 또는 나무 밑에 있는 그게는 흰색이다, 이런 거. 그럼 특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더 북북스 머니. 더 북스 더 머니. 그 돈! 내가 빌려준 그 돈! 내놔! 됐습니까? 더 머니 할 수 어머니는 없지만 더 머니는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한 개의 상자를 뭐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 상자는 무겁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더를 쓴 이유 1, 2, 3, 4, 5 중에서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개의 문장이고 처음 나왔을 때는 a box였는데 그 동일한 상자를 다시 얘기하려니까 뭐가 됐다? the box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이유 뭐? 1번 이유가 뭐였어? 아까 그것이었죠. 얘가 있으면 니들 시간만 보지 뭐. 그 다음에 뭐 피아노 연주하다 나오네요. 그래서 Sarah plays the piano. 뭐라고요? Plays the pian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선생님 숫자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오케이.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라고? 아, 그거 생각났다. 원래 뭐 순서로. By bus. 식사. By bus가 생각났대요. 네. 어떤 질문에, 일단 나온 거부터 먼저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학교가 멀어서 I go to school by bu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얘가 뭐랑 갔다 그랬더라? 저 in the taxi. 오케이. 버스 커 작아? 아, 버스요? 버스 크죠? 버스 크니까. On the bus. 오케이. On the bus나 on a bus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 교통수단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그랬어. 네. 교통수단 앞에 by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떻게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by를 사용했을 때 이것도 버스 타고란 뜻이고 이것도 버스 타고란 뜻이야. 근데 by를 쓴 경우에는 안 쓴다 그랬어.
됐습니까? 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식사. 식사. 그렇죠. 점심 드셨는겨. 아침 드셨는겨. 그래서 점심 먹다? Have lunch. Have breakfast. Have dinner.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플러스 설명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맛있는 점심 먹다라는 표현 주의죠. 그렇죠. 주의가 바로 뭐다? Have a delicious lunch. 그래서 식사를 꾸며주는 무슨 시가 있는 경우, 어떤 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나 더라는 관사를 다시 써주는 게 원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점심 먹는겨, 저녁 드셨는겨, 할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그럴 땐 없앴는데 뭔가 어떤 시가 붙으면 주의, 주의사항이라고 쓴 거예요.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뭐 할까? Go to bed. Go to bed. 오, 그렇지. Go to bed. 침대에 뭐 하러 간다는 얘기다? 자러 간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go to the bed면 그 침대로 자는 거 말고 다른 일로 간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go to bed 이렇게 하면 자러 간다는 뜻이고요. 학교에 일요일 날 가면 그니까 go to the school 하겠죠.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 그니까 근데 아침에 엄마한테 두들 맞고 일어나가지고 막 억지로 막 밥 챙겨 먹고 내가 학교 가면 그거는 뭐하러 학교 가는 거니까? 공부하러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니까 뭐다? go to school이다. 됐습니까? 뭐 설명은 어떤 명사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표현일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였습니다. 침대 뭐 할 때 쓰고 잘 때 쓰고 학교 뭐 할 때 쓰고 공부할 때 쓰니까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건 뭐라고요? go to school. 예배 보러 교회 가는 건 뭐라고요? go to church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용도대로 쓸 때 4번도 해야 되겠네.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아까 얘기 아까 뭐 피아노 연주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 하면 되겠네. 축구하다 play soccer. 이것도 자 이것도 머릿속에 잘못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soccer 앞에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그때 쓰지 않는다는 거지. 축구 시합, 축구 시합을 뭐라고 그랬다? 어, soccer game이라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구기 종목을 한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악기 연주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5번 해야 되겠네. 5번은 뭐 할래?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싫은 짓. 어, 영어 공부하다. 그렇지. Study English. 과학 공부하다. Study science. 그래서 뭐 하기도 싫은데 공부하기도 싫은데 광명 앞에 어쓸지 더쓸지 고민하는 거 싫다. 광목명 앞에 그래서 광목명 분명히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면 어나 더를 쓰면서 문제 속에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응? 네. 이거 말고 또 있나? 아니요.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그 얘기 하고 있네요. 저녁 먹다가 뭐라고요? 저녁 먹다가 뭐라고요? Have dinner. 됐습니까?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그쵸? 네. 배구하다 play volleyball 아 발리볼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됐습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by bike by bicycle 됐습니까? 네. on a bicycle 하고 by bicycle라고 왔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S7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When 또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얘기해달라.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Do you have breakfast? 라고 묻겠죠.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어쨌든 have breakfast. 아침 먹는다고요. 다음 그는 일요일마다 농구한다. 그래서 he plays basketball on Sundays. On Sundays. Every Sunday.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often. 그렇지.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요일마다 하는 거면 일주일에 몇 번씩인 거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씩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방금 전에 비슷한 거 뭐 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 뭐였더라? 오케이. 위에 얼른 봐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니들. 자, 한 달에 한 번씩 뭐였어? Once a month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겠어? 그렇지. Once a week인 거죠 결국은. 됐습니까? Once a week. 이거 one이다, every다. Once every week라 했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이 뭐였어? Three times a day 할 때 그 time은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다. 아, 셀 수가 없나요? 오케이. 그럼 much time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Many times는 many times는 여러 번이란 말이죠. 아, 졸지 마시고. 타임이 번 횟수면 셀 수 있다니까요. 네. 많은 시간은 뭐라고? Much time. 여러 번은 many times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떤 명사를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보다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돼. 어떤 것을 침대를 침대 목적대로 됐습니까? 그 위에서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자러 간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go to bed 한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go to school. 침대에 자러 간다 go to bed. 됐습니까? 그러니까 school도 명사고 bed도 명사니까 어나 더를 붙일 수도 있어. 근데 안 붙인 이유는 원래 용도대로 쓴다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go to a school 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go to the school 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까지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있는데 앞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거? is란 말이죠. 그러면 there is고요.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거? day니까 there are.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서 there is까지만 듣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뭔가 한 개가 지금 있다. 됐습니까? there are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뭔가 여러 개가 현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한 개가 없다. there isn't. 여러 개가 없다. there a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있니. 뭔가 한 개가 있니는 is there a book? 책들이 있니? are there books? 됐습니까? 있으면 제발 여기에 뭐 yes it is 아까 하던 친구 있던데요. yes it is a book. 책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it is a book 하면 그래 그것은 책이다. 됐습니까? There is a book. Is there a book? Yes, there is a book. 책이 있니? Is there? Yes, there is. 있다.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There is a book. Where? On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책이 여러 권이 없으면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그 다음에 책 한 권이 책상 위에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a book on the desk? 했고 있으면 Yes, there is a book. 없으면 No, there isn't a book.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예, 곧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 규칙 변화 S 일반적으로 쓰주시치 ES 그 다음 F 소리로 끝나면 Leaf Leaves 그 다음에 Baby는 IES 됐습니까? City는
오, 안 속네. IES. 됐습니까? 아. 하지만 토이, 보이는 토이즈, 보이즈 그냥 S. 오로 끝나는 거 독일에서 온 거 세 개 기억나십니까? 네. 오토즈, 포토즈, 피아노즈. 그다음에 하지만 토메이토즈는 ES, 포테이토즈도 ES. 얘들이 정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이의 복수형. 토이의 복수형은 명사 플러스 S니까 토이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글래스가 지금 무슨 뜻일 때 얘기해요. 글래스가 무슨 뜻도 있지만 유리란 뜻도 있지만 잔이란 뜻도 있는데 복수형 만들라고 했으니까 잔들이란 말이죠. 글래스 할 때 스 소리 끝났으니까 ES하고 잔들은 뭐다? Glasses. ES 해줘라. 스즈 시치 중에 스 소리죠. Glass. 오케이. 그 다음에 벤치는 취 소리 끝났으니까 yes. ES 하시고요. 벤치들 하고 싶으면 benches. 그 다음에 스토리는 앞에 A, E, I, O, U입니까? 아닙니까? A, E, I, Y 앞에 A, E, R, A, E, O, U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명사 플러스 ES 한다. 그래서 스토리의 복수형은 스토리즈, 베이비즈, 시티즈 여기에 속하죠. 오케이. 그래서 규칙들 한번 정리해봤고 여기 빠진 규칙도 있고 뭐 비디오는 비디오즈, 모음 O라서 그냥 S다 뭐 이런 거 빠져있는데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They sold. They sold what? They all the pianos.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All the pianos. 됐습니까? Sold의 뜻이 뭐예요? 차다에 가봐요. 팔다. 오케이. 팔다도 팔다. 어? Sell. Sold.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혼납니다. 팔다. 팔다 sell. 오케이. 얘는 원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과거형. 과거형이니까 얘는 뭐 바뀐 과거형? 입장 바뀐 어떤 시. 어떤 시. 자, 내가 얘를 sell 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떤 팔린이죠. 팔린. 됐습니까? 그러면 팔린이죠. 팔린. 오케이. 이거 똑같은 말이 뭔지 알아? 이거 they sold all the pianos 하고 같은 말은 all the pianos 가 sell을 했어. sell을 당했어. sell을 당했죠. 그쵸? 이거 sold는 두 번째 sold야? 세 번째 sold야? 두 번째 sold죠. 그들이 팔린 거야? 오케이. 그들이 뭐 했단 얘기야 지금? 팔았단 말이죠. 뭘 팔았대? 모든 피아노를, 피아노 몽땅 다 팔았대요. 그럼 피아노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그럼 피아노들이 팔렸죠. 근데 얘 분명히 이 셀 속에 디드 들어간 거라 했으니까 그들이 판 게 언제적인 행동이야? 과거죠. 과거에 한 행동이죠. 그러면 피아노가 팔린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were. aren't에 팔린 게 과거니까 얘를 were sold.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 by them이네요. other pianos were sold. 피아노가 모두 다 뭐 했다? 팔았대요. 파는 걸 당했대요. 당했어요.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피동사 쓰면 어떻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팔린이고요. 얘는 얘고요. 얘는 얘네요. 그들이 팔았었다. 뭐 참고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뭐 이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ut the dishes on the table. 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상에서 접시들이 밀었다. 오케이. 밀어. push야. 밀다. 놓아라. 뭘로 그래요? What? 접시들을 where? On the table.
그렇죠. 탁자 위에 접시들을 놓으세요, 두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put the dishes on the table. 쓰즈 시치 중에 시 소리니까 yes 해야 되겠죠. put the dishes on the table. 오케이. put의 뜻이 놓다 두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렇죠. 명령할 때 쓰는 거죠. 뭐뭐 하세요. 됐습니까? 명령이나 충고나 부탁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읽어볼까요? In autumn, leaves turn yellow. autumn 대신에 F로 시작하는 게 했어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fall이죠. 그래서 autumn의 뜻은 뭐다? 가을이죠. 근데 in 붙였으니까 무엇이 언제로 바뀌었죠? 언제? 가을에 누가다? 나뭇잎들이 뭐한다? 변한다. 무슨 색깔로? 노란 색깔로. 됐습니까? 그래서 나뭇잎은 leaf이지만 푸 소리로 끝나면 buzz로 바꿔줘야 된다. In fall, in autumn, 언제? 가을에 누가다? leaves가 turn한다. yellow, 노란색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the house look the same.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모든 집들이 같아 보인다. 똑같이 생겼어. 집이 몽땅 똑같이 생겼다 라는 얘기 하고 싶고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해야 되겠죠.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됐습니까? 모든 집들이 똑같아 보여요. 아파트 모양이죠. 아파트. 됐습니까? 니네 집은 아니네 그러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All books money? All books.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왜 houses 해야 되냐? All books만 된다는 얘기는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Okay, I took lots of photo. S만. S야, ES야? S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뭔 얘기할 거냐면 lots of 대신에 이거 lots of는 내가 분명히 a lot of랑 똑같다 그랬어. 됐습니까? 근데 얘가 상황에 따라서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라 했습니다, 사장님. 오케이. 그럼 상황에 따라서 얘도 될 수, M으로 시작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F으로 시작하는 뭐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뭐가 될 수 있겠냐 라는 거 생각해 주십시오. 네. 오케이. 동원이죠. 생각하는 표정 봐봐. 네. 결론 나왔어? 네. 오케이. 나왔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 아이고 너 잘한다는 얘기야. 네 눈빛을 보니까 아 옛날에 배웠던 거 막 생각하는 표정이 막 보여.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생각해야지. 땅의 공부가 아니야. 됐습니까? 네. 이럴 때 옛날에 배웠던 거 아 맞다 그때 그 얘기 했는데 아 이건 뭐지? 그때 그 규칙이 뭐였으니까 여기서는 아 얘기했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공부지 딴 게 공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요거 다 하고 나서 사진 찍다 좀 이따가 사진 찍다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r. Baker eats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베이커 씨가 먹는다는 얘기네요.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뭘 먹는데요? 감자를 왜 먹는데? 저녁 식사로서 감자를 뭐 먹는다 얘기인데 감자 한 개 먹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먹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먹어야지 그래 배 좀 부르겠지. 그래서 완성시키면 Mr. Baker eats potato. 자, 포토랑 포테이토랑 공통점은 O로 끝났고 앞에 자음이 온다는 점이죠. 근데 얘는 ES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For dinner, Mr. Baker eats potatoes for dinner. 그 다음에 됐나요? 그 다음 3번 누가다? 위가 sell 한다. 뭐를? 많은 맛있는 사탕들을. 됐습니까? 그럼 사탕이 캔디인데 하필이면 뭐로 끝났어? Y로 끝났죠, 그쵸? 그래서 we sell many delicious candies. A, E, I, O, U 아니죠?
We sell many delicious candies. Okay.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많은 늑대들이 있다 at the zoo 어디에? 그 동물원에 그러면 하필이면 wolf, nef 그쵸? 그러면 늑대들 하고 싶으면 there are many wolves 그니까 수 소리니까 leaf가 leaves 되고 wolf가 wolves 되는 그 규칙이죠 소영은 막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하려니까 되게 지겨운 것 같다. 다 맞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소희야 lots of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민준 lots of 이거 이 상황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네. 그래서 I took many photos 가 되는 거고 나는 많은 사진을 어? 이거 뭐에 뭐 들어간 거야? took에 저서 아니 did take. take에 did 들어간 거니까 네. 무슨 시제 사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사진 많이 찍었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래. 할게. 할게. 어 사진 찍다라는 표현은 take a picture 또는 take a pho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take a photo, take a picture. 근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해서 뭐뭐의 사진 찍다 하고 싶으면 take a photo of 됐습니까? 뭐 take a photo of flowers 꽃들의 사진 한 장 찍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무엇을 찍었는지 밝히고 싶으면 전치사 of를 써서 나는 셀카 찍었다. I take a photo of 그렇지 myself 하면 되겠죠. I take a photo of myself. 난 셀카 찍는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찍는다. 그래서 그 찍히는 대상물을 밝히고 싶으면 전치사 of 뒤에 그 물체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소희야 몰랐던 걸 배우면 재밌지 않아? 그렇지 재밌지. 어, 예. 재밌는데 표정이 왜? 익사이티드, 인터러스티드 표정은 아닌데.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 B로 시작하는 그 표정이죠. 오케이 느껴야 되는데 ing야 ed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이 boring 하니까 소희가 지금. bored 되어 있는 상태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형용사라 했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this is your book의 뜻은 이건 너의 책이다. 근데 이게 지금 뭐를 these로 바꾸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these are your books죠. 됐습니까?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가까이는 여러 개니까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오고 책이 이것들이라 했으니까 책이 한 권일 리가 없죠. 저거 딴 걸로 넣고 쓸 수 있어. 와 그렇지. 아 도원이 막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미.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수업할 때 한 적이 있었죠. your 무슨 격? 소유격인데 뭘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더라. 소유격 대명사 쓰는 경우가 있죠. 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써있는 거 He is an honest boy.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는 그냥 소년이다 하고 싶으면 He is a boy. 그렇죠. a boy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쓰던 언을 쓰던 쓰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쓴 거야? 보이 때문에 쓴 거죠. 네. 그렇죠? 어니스트는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어를 쓸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비읍이니까 자음이죠. 네. 하지만 얘는 하니스트가 아니고 아니스트니까 무슨 소리로 시작해 버렸어? 모음 소리로 시작했죠. H가 소리가 안 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n honest boy라고 해야 된다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서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한 시간 hour. an hour 할 때도 얘기한 적 있었죠. 됐습니까? time은 셀 수 없지만 minute, second, hour는 셀 수 있고 한 시간은 an hour라고 한다고 얘기한 때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얘를 day로 바꾸래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들은 정직한 소년들이다. 이걸로 바꾸란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They are honest boys. They are honest boys.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이유는 복수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boy가 boys 되는 이유는 they라고 했으니까. They are honest boys. 그들은 정직한 남자아이들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re is a heavy box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뜻은 저것은 무거운 상자 몇 개? 한 개죠. 네. that은 어디에 있는 어떤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느낌의 한 개죠. 네.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근데 that을 those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다? those are heavy boxes. 쓰 소리 끝났으니까 es 해야 되겠죠. Those are heavy boxes. 저것들은 무거운 상자들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왜 내놨냐? 여기에 보면 어떤 보이? 아니스트 보이죠? 네. 어떤 상자? 헤비 박스인데 지금 보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고 박스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는데 두 형용사 다 시작 글자 알파벳은 뭐야? H죠. 근데 얘는 honest가 아니고 honest니까 모음소리니까 an honest boy지만 이거는 a heavy box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서희야 요새 뭐 밤에 대리운전 다니냐? 그런 거 아니지. 숙제가 많아. 봄이라서 졸린 거야. 자, she is a cute baby. 그녀는 뭐다? 귀여운 아기다 하고 있죠. 근데 네. 그들은 귀여운 아기들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are cute babies. They are cute. Baby, y로 끝났는데 자음 y니까 is 규칙이죠. They are cute bab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었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여자 한 명은 woman인데 두 명 이상이면 women. man, man 하고 똑같았죠. m-a-n-e, m-e-n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명은 a child인데 두 명 이상이면 children. children is야? children are야? children are. okay. a child i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nese가 지금 무슨 뜻일 때 복수형을 쓰란 말이야? 중국인. 그렇죠. 중국인일 때 셀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복수형을 따질 수 있는 건지 중국어를 셀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중국의는 어떤 시니까 더더욱 셀 수 없고요. 그럼 중국인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Chinese. 이거 양사슴 물고기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안 한다. Chinese 안 한다. 왜? 발음이 너무 더러워진다. 나 왜 Chinese 잘했는데 이렇게 바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는 그러니까 중국인 한 명은 a Chinese가 되는 거고 네. 중국인 여러 명은 Chinese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물고기 한 마리는 fish. a fish가 되는데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 한다? fish.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같이 했어. 단복수 형태가 셀 수 있는데 네.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고요. 예. 머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a fish 돼야 안 돼? 어, fish 돼야 안 돼? 되죠. 어머니 돼야 안 돼? 어머니 안 되죠. 안 되죠. 됐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이유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시켜 볼까? 1번 해리.
My right foot hurts. 여기서 지우 2번 Okay, Mr. Brown has five sheep. Okay, 도헌.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Okay, 민준. Ladies. Okay, 둘 다 젠틀맨이라고 발음 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다. 자, 얘 원래 단수 형태는 뭐였겠어? L. L-A-D-Y. 그렇죠. 숙녀란 뜻이죠. 근데 자음 Y니까 IS로 숙녀분들 할 때 ladies 복수형 이렇게 됐죠. Hello, ladies and gentlemen. 아, 이거죠. 신사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채점해줘야 되겠는데 서희야 채점해줘. 1번. 어? 1번 틀렸다. Right feet hurt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나의 오른쪽인가? 네, 오른쪽 발이 오케이. 그렇죠. 야, 니들 둘 다 불규칙 동사 다 했으면서 너는 왜 몰라? 허트의 3단변신. 허트 허트 허트. 컷 컷 컷. 풋 풋 풋. 힛 힛 힛. 허트의 뜻은 얘가 좀 특이한데요. 얘는 아프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처내다. 아프게 하다라고 할게요.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데요, 선생님? 지가 아파하는 것도 헐트고 아프게 만드는 것도 헐트야. 이건 특이한 녀석이야. 그럼 여기서는 my right foot 아니면 right foot인데 그쵸? 그럼 결국 완성되면 내 오른쪽 발이 아프게 한다는 얘기겠어. 아프다라는 얘기겠어. 내 오른쪽 발이 아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헐트가 아니고 헐트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 헐트가 이런 뜻이면 무슨 씨야 이거.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왜 헐트가 이 문장에 헐트가 됐냐면 지금 이 속에 이게 복수형이란 얘기죠. 네.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이 라이트 핏 암망 들어왔다 이시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간다. 여기에 지금 헐트 속에 더즈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누가 다 묶어보면 누가 내 오른쪽 발이 뭐한다? 아프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hurt를 쓰려고 그러면 my right foot이든 my right foot이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내 오른발이 두 개야? 한 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my right foot hurt 해야죠. 됐습니까? 오른발이 두 개야? 오른발 두 개로 만들어 봤어요. 그냥 복수형 배웠으니까 이거 복수형 다 고르면 되냐? 어? 오른발 두 개야? 아니 My right foot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오케이. Okay. A fish야? A foot이야? A foot이죠. A foot의 복수형이 뭐야? fish잖아. 그러면 it hurts를 만들어야 되는데 fish을 고르면 they hurt가 되고 있잖아 지금 이 똥개들아. 어? 오른발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두 개 아프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됐습니까? Okay, my right foot hurts입니다. It hurts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Yeah. 됐습니까? 네. Yeah. Okay, 그 다음, 그러면 얘가 한 김에 뭐 1번 한 김에 몇 번을 하고 싶어졌냐? 3번을 하고 싶어졌어. Okay, 그래서 brush your teeth after lunch. 이번엔 양치질 할 때 이 한 개만 닦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tooth는 둘 중에 어를 붙일 수 있는 건 a tooth가 돼, a teeth가 돼? a tooth가 되죠. 이게 단수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뭐하냐? 발 몇 개? 한 개가 아프대. 어, 그러니까 foot이라고 여기는. 양치할 때 이 한 개만 닦냐? 여기 필요한 건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그러니까 여기는 teeth라고요. 거기 한 마리. 어, 구스. 두 마리 이상. 기스.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문 하나. Open a door. 그럼 얘 복수형은? 됐습니까? 네. 뭐 이게 복수형 이렇다. 사슴 되냐 갑자기? 문이 사슴 될 일이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오가 들어있는 녀석의 복수형은 오오를 이이로 바꾸는가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풋이 핏 되고 투스가 티스 되고요. 뭐가 이시고 뭐가 데인지 구분 좀 하세요. 얘 지금 홀트가 아프다라는 하다시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가 돼야 돼? 하다시 중에서 더즈가 돼야 되고 더즈가 되려면 발이 몇 개라야 돼? 한 개라고요. 됐습니까? 양티질은 이를 복수형을 닦아야죠. 이 한 개만 닦을 겁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브라운 씨가 가지고 있다. Mr. Brown has how many sheep? 5 sheep. 됐습니까? 브라운 씨는 다섯 마리의 양을 가지고 양들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너의 치아 한 개만 닦으면 안 되겠고요. 복수를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닦아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오라. He caught all the more in town. 이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떤 동화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죠. 그렇죠. 이 어떤 동화에 보면 이런 사람 나오잖아. 어? 이런 동화 안 읽어봤어? 어? 헤헤이 동화 이 사람 이름이 우리말로 어떤 동화에 나온 사람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He caught. He caught what? All the mice. 는 mice인데 어떤? 아 알겠다. In town. 됐습니까? Okay. 좀 이따 얘기해 달라 그랬어.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됐습니까? 네. 자, caught는 원래 모습이 뭐야? catch죠. 잡았다. catch의 3단 변신.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네. AU는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파닉스 나랑 같이 할 때 AU는 둘이 합쳐서 뭐 된다 했어요? AU인가요? 5 된다 했어. 8월 어거스트 할 때 AUGUST죠. 됐습니까? 그래서 caught라고 caught.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다? 잡았다. What? 모든 생쥐. 생쥐들은 생쥐들인데 어디에 있는? 동네에 있는. 됐습니까? 그럼 동네에 있는 생쥐를 몽땅 다 잡았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마우스는 불규칙 복수형 마이스 된다는 거. 마우시즈 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 다음에 2번 더 two oxen were fighting. The two oxen were fighting. 좀 이따가 이 fighting이 1번이냐 2번이냐 궁금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ight의 뜻은 뭐예요? 싸우다. 싸우다. 됐습니까? The two oxen were fighting. 그래서 악스의 뜻이 뭔데? 황소. 황소인데 황소의 복수형은 악시즈가 아니고 오! 쓰 소리 끝났네! 예스다! 이러지 마시고요. 악슨. 황소들. 그 다음에 어? 그래? 3번 문장 완성하면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나의 할아버지들이다. 오 할아버지 둘 있나? 할아버지 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 그거네.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자 그래서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이면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피리 부는 아저씨. 그렇죠. 피리 부는 사나이죠. 특이하다 너. 피리 부는 사나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그 아이들 다 들었는데 어떤 마을에 생쥐들이 나타나서 병이 흑사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쥐를 다 없애달라고 그래갖고 없애줬는데 약속했던 돈을 안 주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피리 불어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이런 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큰일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파이딩은 도어나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 뭔데? 싸우는 중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는 중이었다. 학교에서 배웠을걸? 이거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됐습니까? 이러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거 했으니까 과거에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얘 파이링의 뜻은 싸우는 중인.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달리는 중인. 오케이.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인이죠. 그래서 몇 마리의 거위들이 뭐 하는 중이다? 달려가는 중이다. Where? 그 강으로. 강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삼촌이 무엇을? 20마리의 거위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언제 갖고 있대? 지금 갖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have 쓴 사람은 얼른 딱밤 때리시고요. 셀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uncle이 뭐한다? Has. My uncle has. 왜 has지? 안만 길어봤자 he. He has니까. My uncle has. 그 다음에 20을 못 씁니까? 20 geese. My uncle has 20 geese. 맞았다. H-A-S-E. 20 쓸 줄 모르고 20으로 적었는데 내가 20 모른다 그러면 빨리 익히세요. 12는 뭐지? 12요? 그렇죠. 12는 뭐다? 비교. 12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네요. 12. 12니 아니고요. 12. 20, 12.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뭐한다? 방문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매니 제페니즈는 차이니즈랑 똑같지. 단복수 형태가 같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비짓. 여기 R을 왜 씁니까? 비짓이 하다신데. Many Japanese visit Korea.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너의. 너희가야? 너희. 치아들은. 뭐래? 너의 치아가 매우 깨끗하다. 됐습니까? 한 개가 깨끗하겠어요? 여러 개겠죠. 그래서 Your teeth are very clean. Teeth are very clean. 뭐 너의 치아들이 청소를 합니까? 어? 너 your teeth very clean 하면 clean이 하다시로 썼단 얘기니까 너의 치아들이 매우 청소한다네. 어? clean이 청소하다라는 하다시로 쓰이지만 깨끗한이란 어떤 시로도 쓰이고요. 깨끗한을 깨끗하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는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네. 헤이, 계속해서 저희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 안에 있대요. 어? 못했어요. 지금 해보세요. 오케이. 누가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에? 연못 안에 뭐 한다? 있다. 누가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해보세요. There are many fish. 아니 조용하시고요.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그 연못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are many fishy Okay, 뭐가 있는데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죠. 그러면 there are many fishy. 그다음에 where in the pond 또는 in a pond. 근데 어는 이상하네요. 더가 낫겠네요. There are many fish.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되는 거를 형광펜칠 해보면 1번에 My uncle has 20 geese에서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기스 때문에 나온 거죠? 네. 이 과의 제목이 뭐냐 이놈들아. 불규칙 복수형 아니야? 네. Many Japanese visit Korea에서는 누구 때문에 낸 거야? Japanese, Chinese, fish, deer, sheep 단복수 형태가 같다. 네. 그 다음에 Your teeth are very clean에서는 teeth. tooth가 teeth 된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는? fish. fish이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나 es 붙이지 않는다. 네. 뭐 좀 배우고 있어요? 네. 숙제를 안 해오면 안 돼. 자,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뭐? 구미, 대구, 제임스, 뭐? 고유명사. 그 다음에 뭐 할래? water는 무슨 명사? 물질명사. 그 다음에 love랑 peace. 마음속에만 있는 거 사랑, 평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을 쓰랍니다.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쓰고 셀 수 없으면 셀 수 없대요. 오케이. 스노우가 무슨 뜻일 땐? 눈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더 스노우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되죠. 더 북북스 머니 더북스 더 머니. 뭐는 안 된단 말이야. 스노우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스노우즈도 안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많은 눈. Much snow 또는 a lot of snow, lots of snow 이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water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 둘이 같은 이유로 못 세나요? 아닌가요?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X 표시한 애들은 어떤 이유로 못 세는지 지금 이제 스노우가 무슨 이유로 못 세는지 1, 2, 3 중에 뭔지 결정하고 있는 거지? 네. 그치? 네. 다음 뷰티. 뷰티가 무슨 뜻일 때? 예쁜. 예쁜이야? 멋진? 멋진이야? 아, 멋진. 쿨. 뭐라고? 아름다운? 읽어보세요. Beautiful. 무슨 뜻이야? 아름다운. 무슨 시야? 어떤 시죠? Okay. Beauty.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미. 뭐. 미. 아름다운 미. 미라고 미. 아름다움. 무엇을 원하니? 아름다운을 원해요. 아름다움을 원해요. 헤이. 무슨 시? 이름 시 명사. 헤이. 그래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orange가 무슨 뜻일 때? 오케이. 먹는 과일일 때 셀 수 있으니까 오렌지 즈겠죠. 물론 주황색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겠지만 먹는 과일의 이름일 때는 오렌지 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셀 수 없는 게 총 3개 나왔네? 그러면은 2번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게 성모야 몇 번이지? 1번이랑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이유야? 그러면 둘 다 무슨 명사? 둘 다 물질명사. 물질명사고 그렇다면 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추상명사. 고유명사 이런 말이 어려우면 이건 뭐다? 이거는? 이건 아이디어다. Peace, Love처럼. 됐습니까? 셀 수 없는 이유가 다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쳐달라는데요. I have a good news.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좋은 소식을. 그래서 바르게 고치셔서 읽어보면 I have good news.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ives in a Seoul. 그녀가 뭐 한다? 산다? Where? 서울에.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그럼 여기에 어를 못 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 어를 못 쓰는 이유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때문에 못 썼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rains in August here는 틀렸고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가지는데 뭘 가진대요? 비를 가진답니다. 언제? 8월에. 어디에? 여기 동네에 8월에 비 내린다는 얘기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e have rain in August here. We have rain in August here. 그 다음에 4번 문장 바르게 고쳐서 바로 읽으면 they don't drink juic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2번을 기준으로 하지 뭐.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어떤 녀석 복수형은 복수형이 안 되는 걸로 다 고친 거고 어가 붙어 있는 녀석은 어를 다 떼버렸는데 2번하고 똑같은 녀석은 없죠. 그렇죠. 얘는 뭐야?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을 다시 기준해 볼까? I have good news 해야 되는데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 셀 수 없는 녀석은 몇 번이죠? 없습니까? 그렇죠. 얘도 없는데 그럼 똑같은 점을 찍을까? 다른 표시할까? 그렇죠.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바로 뭐다? 아이디어죠. 그렇죠. 추상명사죠. 됐습니까? 소식 하나 소식 둘 못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Peace, love, 소식, 사랑, 평화, 아름다움, beauty, 뉴스 전부 다 어떤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3번은 세모 아까 또 점 찍을까? 네모. 얘는 또 네모야? 네모. 네모야? 그러면 얘는 뭐야? 레인이 목표인데 레인은 뭐라서? 레인은 셀 수 없어. 물질 명사라서 셀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비란 뜻일 때 얘가 비 내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4번은 세모할까? 점 찍을까? 네모할까? 네모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물질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뉴스, 서울, 레인이 비란 뜻일 때 주스가 주스란 뜻일 때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서희. My sister's hair is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준. No news is good news. 오케이. 그 다음에 성모. Love make a happy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 돈 buy happiness.
그러면 해리 채점 몇 번? 네? 아, 음이라고 한 거야? 어. 채점 다 맞았어? 다 맞았다. 돈? 다 맞았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의 여자 형제의 머리카락이 짧다. 짧다.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죠? 네. 그러면 누구 녀석, 어, 여기에 있는, 써있는 단어 중에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 Hair. Hair. 그쵸? Hair는 무슨 명사야? 물질 명사죠? 네. 그러면, my sister's hair는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네. It하고 어울리는 거 고르래요. It is short. 그건 짧다. 됐습니까? 네. 이 얘기를 방금 했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직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네? 이 중에 뭐가 틀렸는지 안 보여요? 오케이, 계속해서. No news is good news. 뭔 소리야? 오케이, no news is good news는 우리말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무소식이 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야, 뭐 여러분들 이제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 동생 어디 학교에서 여러분들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언니나 어디 가면 엄마 아빠가 얀 잘 있는지 걱정되는데 왜 전화도 안 하노 이러면 아빠가 옆에 듣고 있다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아무 연락이 없으면 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네. No new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day죠. 뭔가 이거 틀렸죠. R, no news, S 붙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 no news, R, good new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저놈만 똘똘하네. 뉴스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거 무슨 명사야? 소식. 어? 이거?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 어? 그럼 셀 수 있어 없어 이 똥개들아.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아, 그러면 it이잖아. it. 그럼 it is야. it are야. it is good news. 그게 좋은 소식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love make makes a happy home 하고 있는데 사랑이 뭐 해준대요? 그렇죠.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대죠. 네. 그렇죠.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love 안만 길어봤자? 안 돼. 너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mak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ove makes a happy home이지. 아니 my sister's hair가 안만 길어봤자 뭔지 얘기했을 때 눈치 못 챘습니까? 아, 타이밍이 놓쳤다. 됐습니까? 이거 셀 수 없는 이유가 물질 명사라서 못 셌으면, 못 세면 단수 취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러브 메이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러브 메이크 a 해피 홈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사랑이 만들어줍니다. 해피 홈을. 어떤 홈을? 해피한 홈을. 그다음 마지막 문장. Money don't buy 또는 doesn't buy happiness인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하지 않는다. 돈이 사지 못한답니다. 뭐를 사지 못한대요? 행복을. 행복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money doesn't buy happiness죠. money 무슨 명사야? money 추상 명사죠. 네.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럼 it don't buy야? it doesn't buy야? it doesn't buy happiness죠. 오케이, happiness 뜻이 뭐지? 이거? 행복. 무슨 씨야? 그렇죠, 명사죠. 네.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없는데 이유가 뭐야? 추상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야? 마음속에 있는 거야? 어떤 물질이야? 이거 뭐다?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 해피니스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덜 했는 거 숙제 좀 제발 좀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몰랐던 거 배웠던 게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었는 것 중에서 틀린 거 없는지 살펴보세요. 복습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